할렐루야. 얼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물씬 풍기는 10월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에서부터 시작해 6명의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 교체되는 불안정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을 통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멜이 남편을 떠나 불충실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듯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불충실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멜이 남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각종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부름을 거절하고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7장에서 10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신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11장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고멜이 불충실하게 남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충실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호세아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10월 생명의 삶은 호세아서로 시작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